자, 지프레 앵글러는 어떻게 30도가 넘는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포르쉐 911은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지식을 쌓아가는 휘키휘키 휘키피디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꼭 한 번쯤은 건드려야 되는 바로 그 변속기 트랜스미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에는 트랜스미션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엔진의 토크, 그 토크가 사실 자동차의 무게와 그 덩치를 끌기에는 너무나도 허약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뭐 한 63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됐는데 그냥 편의상 60kg으로 모델화를 하고요. 자전거 페달 크랭크의 길이를 대략 한 20cm, 0.2m 정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온전히 제 체중을 그냥 실어서 그 힘으로 페달을 굴렀을 때는 60kg 곱하기 0.2m, 12kg 포스미터 정도의 토크를 그냥 제 몸무게만으로 발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저에겐 또 근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페달을 밟을 때 제 근육을 이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페달링을 눌러주게 되면 순간 토크긴 하지만 거의 최대 토크가 20에서 30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인간은 그 정도의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엔진처럼 우리가 발로 자동차를 시속 100km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변속기, 트랜스미션이라는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이 기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토크의 뻥튀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토크 변형, 변환기 역할을 기어가 해주게 됩니다. 기어가 이 토크를 변환시키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지렛대의 비율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돼요. 여기 한 세트의 기어가 있습니다. 보통의 기어는 어느 한쪽이 지름이 좀 더 크고 반대쪽은 지름이 좀 더 작은 형태를 띠고 있게 되죠. 한쪽 기어가 먼저 입력으로 회전을 시작했을 때 돌아가는 회전수와 옆에 맞물려 있는 기어가 끌려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회전수의 차이, 이 차이만큼이 토크가 변화하는 증대 혹은 축소 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기어 B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죠. 가장 간단하게 지름이 두 배 차이가 나는 지름 10cm짜리 기어와 지름 20cm짜리의 기어가 물려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은 기어 쪽으로 힘이 들어오는 입력축, 그리고 이게 이제 끌려 돌아가게 되는 출력축이 되게 됩니다. 지름의 차이가 정확히 두 배니까 작은 기어가 두 바퀴를 돌 때 큰 기어가 한 바퀴의 회전 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엔진에서 나오는 토크가 기어 세트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1편에서 얘기했었던 토크의 정의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어 세트에 여러 이빨이 있죠. 하지만 그 닿아 있는 이빨과 이빨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지렛대가 맞붙는 형태가 됩니다. 두 개의 기어는 지름의 차이가 두 배가 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입력축에 있는 기어보다 출력축에 있는 기어의 지름이 두 배만큼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전달되는 이 토크가 출력축 쪽에 두 배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기어 이빨 끝을 건드리면서 누르는 이때 발생되는 토크는 동일한 하중에 길이만 두 배가 되었기 때문에 토크가 두 배로 증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시소에서 최대한 더 뒤쪽으로 멀리 앉았을 때 토크가 커진다라는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렛대가 기어의 이빨 개수만큼 연결되면 결국 그게 하나의 기어 세트가 회전하는 형태의 개념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토크를 증대시키고 반대로 회전하는 속도, 2회전을 할 때 이쪽은 1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감소, 힘의 증대, 그리고 속도의 감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변속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과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문과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힘이 증대되면 속도가 줄어들고 속도가 빨라지면 힘이 줄어드는 뭔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이 속도와 토크의 변화는 일어나지만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출력, 마력은 변속기를 거쳐도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부분입니다.
보통 기업이가 높고 낮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높을 때는 어떻고 낮을 때는 어떤지. 자, 기어비의 숫자는 쉽게, 정말 쉽게 얘기하면 두 개 물리는 기어의 지름의 비율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2대1의 기어비를 상정했지만 4대1의 기어비다라고 한다면 입력축의 기어보다 출력축의 기어가 4배만큼의 큰 기어가 물려있는 거예요. 토크는 4배로 굉장히 많이 증폭을 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회전수면에서는 4분의 1만큼 아주 극적으로 기어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보통 1단, 2단, 이 저단 기어들이 기어비의 숫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 차가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기어비를 저단용으로 쓰고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기어비의 숫자가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기어비 혹은 이걸 뭐 감속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감속비가 다시 여러 세트가 있는 경우에 그 사이에서 특정 감속비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기어가 뭐 8단 기어도 있고 9단 기어도 있고 뭐 10단 기어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8개의 감속비의 기어 세트 혹은 뭐 9개의 페어로 되어 있는 감속비의 세트들이 변속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행 상황에 맞게 1단으로 갔다, 2단으로 갔다, 3단으로 갔다, 그 각기 다른 감속비의 사이를 건너뛰는 것, 요거 자체를 변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랭글러 모델 그리고 911 모델의 기어 감속비 표를 통해서 과연 이 변속기에서는 엔진의 토크를 어느 정도까지 증폭을 시키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랭글러 루비콘의 기어비 그리고 992 세대의 911 8단 PDK의 기어비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두 차종 각각 8단 기어를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1단부터 8단까지 두 대의 기어비는 사실 큰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1단이 4.7이나 4.8 정도 되는 높은 감속비를 가지고 있고요. 2단, 3단을 오면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단 기어도 역시 포르쉐 쪽이 0.61 그리고 루비콘 쪽이 0.66 정도. 그런데 자동차 안에는 이 기어비가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변속기만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변속기를 빠져나와서 증폭된 토크가 다시 한번 기어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디퍼런셜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동력을 배분해주는 디퍼런셜 기어 안에서도 별도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기어비의 숫자만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엔진 토크를 증폭을 시켜주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차의 무게를 끌 수 있을 만큼의 토크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1단 기어 변속기와 최종 감속비의 그 기어비를 곱했을 때 가장 최대로 증폭되는 기어의 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기어비 외에 별도로 오프로드 전용의 기어를 하나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상적으로 이제 로우 기어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달려있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루비콘 기준으로 4대 1의 기어비를 가지게 돼요. 토크를 다시 4배로 한번 더 마지막에 증폭을 시켜주는 장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어비를 거치면서 애초에 뭐 30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됐던 엔진의 토크가 어마어마한 수치로 타이어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두 대의 차량이 1단에서 엔진의 최대 토크가 실제 바퀴로 전달될 때 몇 배가 증폭되는지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911 같은 경우에는 1단에서 증폭되는 힘이 엔진 토크의 16.5배입니다. 랭글러 루비콘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단 기어에서 엔진의 토크가 70배가 증폭이 됩니다. 하지만 훨씬 느린 속도로만 돌아야겠지요. 그만큼 회전 속도는 더 많이 감속이 되니까. 하지만 랭글러가 애초에 빨리 달리기 위한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험난한 오프로드 바위 덩어리들을 느릿느릿 엄청난 힘으로 타고 넘을 때에는 이렇게 감속비가 오프로드용으로 특화되어 있는 루비콘의 장점이 진가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루비콘은 세 개의 기어비를 통해서 애초에 2.0 휘발유 터보 엔진의 최대 토크가 40.8kgm인데 타이어로 전달될 때 이 증폭된 토크는 무려 2856kgm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 랭글러의 무게를 오르막에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아주 충분한 크기의 토크로 요리가 된 셈인 거죠. 자, 반면에 이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8단 기어의 기어비 0.61 그리고 최종 감속비 3.39 이 둘을 곱하게 되면
8단계로 달릴 때 전체 엔진 힘을 증폭시키는 이 둘의 기여비 곱은 대략 2대 1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인 즉슨 다른 차량들보다 여전히 바퀴를 더 빠르게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속되는 스피드의 양으로 봤을 때 똑같은 엔진 RPM으로 회전할 때에도 포르쉐의 바퀴가 루비콘에 비해서 25%는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고속에서 속도를 더 많이 낼 수 있다, 같은 RPM에서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 이외에도 이제 초고속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과 또 더 높은 출력, 이런 부분들이 아우러지면서 911을 안정적으로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끌어올려줄 수 있게끔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어비가 실제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자, 기어비가 높은 것, 저단 기어 기준입니다. 저단 기어에서는 토크가 증폭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력축의 기어가 적은 힘만 들여서 이 큰 기어를 쉽게 돌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가속 페달을 떼는 순간에는 엔진 내부의 피스톤의 그 기계적인 마찰,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높은 기어비로 증폭이 돼서 타이어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단 기어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도 굉장히 강하게 걸리게 되는 거죠. 풋브레이크,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감속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도 같은데 내리막길 길게 이어지는 데는 브레이크 과열 위험이 있으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쓰세요 라고 하는 게, 엔진의 피스톤 내부 마찰을 이용해서 그걸 증폭시켜서 저단에 엔진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브레이크 표면 온도를 올리지 않고도 감속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는 거고요. 가끔 엔진 브레이크 쓰면 RPM이 막 높아지고 엔진 소리가 막 웽 나니까 이거 엔진의 내구성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스로틀을 떼고 고회전의 RPM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레드존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은 애초에 엔진이 설계되어 있는 안전 작동 영역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쓰셔도 차에 데미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 전기차는 기어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 이 부분은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어는 있어요. 기어는 있지만 우리가 아까 기어비가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걸 변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변속기의 개념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배터리로만 가는 전기차들은 하나의 기어비로 되어 있는 기어 세트를 가지고 있죠. 전기차, 전기 모터로 가는 차량에는 굳이 여러 개의 기어비가 필요 없는 이유, 내연기관은 특정 RPM에서만 최대 토크의 효율이 좋은 좀 짧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면, 전기 모터는 0RPM에서부터 꽤나 높은 고회전 RPM까지 토크 곡선이 꽤나 평탄하고 또 높게 초반부터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어비가 많지 않아도 이 차가 달리는 속도 영역대, 뭐 0km에서 시속 200km 사이에 이런 일상적인 영역대를 웬만큼 커버할 수 있는 회전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테슬라 3의 기어박스 모습을 한번 분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정말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실제 차량의 모습을 안쪽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꽤나 재미있는 장비인데요. 테슬라 3는 완전한 전기차죠.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하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과연 이 차량에는 기어 세트가 안 들어 있을까요? 자, 이게 모델 3의 바닥에 깔려 있는 배터리, 구동 모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뒷타이어 후륜구동인 걸 알 수가 있죠. 후륜구동으로 전달되는 드라이브 샤프트까지를 들여다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기어 쪽만 보기 위해서 배터리와 모터 부분은 삭제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남게 되는 게 바로 이 외관상으로 보면 디퍼런셜이죠. 근데 이 안에는 실제로 몇 개의 기어 세트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전기 차량에도 실제로 기어를 통해서 토크를 필요한 만큼 증폭을 시켜서 타이어로 전달하는 이러한 변속기, 물론 뭐 변속의 개념은 아닙니다. 단일 고정 기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싱글 기어 레이쇼를 가지고 있는 기어 세트가 전기차에도 들어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포르쉐 타이칸에는 왜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나온 완전 전기차 모델이다 보니까 저속에서의 가속 화끈하게 만들고 싶었고, 최고속 영역에서도
다른 전기차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비를 두 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1단과 2단 두 개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속에서 시속 대략 한 95km 내외 정도까지는 1단 기어로 구동을 하고 고속 영역에서는 다시 한번 기어비를 낮은 기어비를 써서 보다 더 고속 영역에서까지도 이제 이 모터의 저 RPM 영역을 이용해서 토크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2단 기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지식을 쌓아가는 휘키피디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으셨겠죠? 네, 문과생의 시선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변속기는 토크를 요리하는 증폭장치다. 각 기어 단수별로 저단기일수록 더 토크를 많이 높이고 고단으로 가면은 속도를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이 토크와 속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조절하는 변속장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나 이거 한번 궁금했었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창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자동차의 기계적인 부분을 주제를 선정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흥미로운 주제를 몇 가지 선택을 해서 다음번 시리즈 위키피디아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휘바휘바 안녕.